그때부터 우리 모르는 사이다. 절대 아는 척하지 마. 어제 일 기억하기는 해? 뜨문뜨문. 네. 아, 대체 술을 왜 그렇게 많이 마신 거야? 갓들어온 신입도 아니면서. 뭐 처음이라 빼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. 혹시 강제로 먹이디? 아니요, 아니요.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. 그럼 현승 씨답지 않게 왜 그런 건데? 그게... 잘하고 싶어서요. 잘하고 싶어서? 어디서든 잘 적응하고 잘 어울려서 선배 걱정 안 하게 하고 싶어서요. 결국 걱정시켰지만. 내가 잘못 가르쳤다, 그럼. 잘 어울리는 것도 좋아.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잘하는 거지. 그리고 나 현승 씨 걱정 같은 거 원래 안 해. 현승 씨 이미 너무 잘하고 있어. 그렇게 잘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뭐라고 걱정을 해? 어제처럼 아주 넘치게 잘하고 있는 사람을. 아무튼 다시는 그러지 마. 배. 여기요, 선배. 속은? 괜찮아? 네. 근데 선배는 어제 거기 왜 온 거예요? 지나가던 길이었어. 거길요? 응. 가자, 이래야지. 거길요? 어. 빨리 와. 네. 내가 두 사람 부른 건 다른 게 아니라 회장님께서도 찾으시는 게 있었어요. 그 글로벌 브랜드랑 자사 브랜드랑 색조에 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을까요? 운영하는 품목이나 SKU 같은 거. 있긴 한데 대략적이라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? 두 사람이 같이 하면? 글쎄요. 오늘 바로 보고 드리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. 그럼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좀 부탁할게요. 그 유럽 프로젝트 보고한 이후에 회장님께서 부쩍 색조에 관심이 많아지셔서. 저 그럼 나가서 일 봐요. 상무님,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그래요. 뭐죠? 이번 프로젝트에서... 내가 말씀드릴게요. 내가 말씀드릴게요, 그 일을.